네, 또 한 번 시장을 놀라게 할 진격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합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포트의 변화가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변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23일에 편입이 됐던 삼성생명 수익률 6.19% 기록을 했고요. LVMC홀딩스가 2%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신풍제약이 -38%,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4.12% 그리고 누적 수익률 244.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11월 9일에 또다시 새롭게 편입이 된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삼성중공업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워낙에 시장 속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손절가 5,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4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상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해운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큰 폭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이제 해상 물동량의 경우가 완전히 회복이 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선사들이 선박 운영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오르고 있어서 이 또한 조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러시아라든지 모잠비크에서도 대규모 LNG선 수주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LNG선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선에 대해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광군제라든지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과 같이 좀 연말 소비 시절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출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조선주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그중에 좀 포함이 된 상황인데 이 사실은 이제 조선주가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좀 어두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고 이제 서서히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수주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시 한번 주가에 추가적인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연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좀 고점대에서 납폭 가대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완만하게 U자형으로 강한 최근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 120일선을 좀 돌파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에는 다시금 추가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 보셔도 마찬가지로 좀 워낙 강한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또한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20주선을 돌파해놓은 상황이고 또한 60주선마저도 돌파해놓고 다시금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삼성중공업의 경우가 지금도 충분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월봉의 상황을 본다면은 워낙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경우를 제가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 우리 포트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인데요. 오늘도 상승불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 삼성생명 계속 가져가는 종목이죠? 네, 삼성생명의 경우가 제가 입절가는 66,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해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생명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모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이 주가에 대해서는 워낙에 모멘텀도 충분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바로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 중에서도 최대 수혜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이슈도 남아 있어서 이로 인해서 관심도 모아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좀 이슈들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좀 자꾸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생명의 경우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움직여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삼성생명 이저가 상향 조정해서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이평선을 좀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열로 완벽하게 좀 구축해놓은 상황이고요. 또한 그 저점을 높여가면서 최근에 반등세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생명의 경우가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라고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만 보셔도 이 삼성생명이 너무나 낙폭 과대가 된 종목,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막 반등이 시작이 된 종목이라는 점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마찬가지로 이 주봉상 60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상황에서 다시금 120주선을 좀 돌파하기 위한 준비 과정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완벽하게 반등을 좀 시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꾸준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 20월선을 돌파하기 위한 좀 과정에 좀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생명의 경우가 좀 여러 가지 기대감도 더불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삼성생명 그대로 목표가 8만 원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익절가 6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목표가 8만 원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LVMC 홀딩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격 매력 있다고 하셨는데 좀 올라왔어요. 지금 자리도 좋을까요? 네, LVMC 홀딩스의 경우는 일단은 제가 손절가는 3,15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도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LVMC 홀딩스를 좀 살펴본다면은 너무나 좀 저평가 가치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동남아 시장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바로 동남아 시장인데 이 안에서도 미얀마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이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부에서는 이 수입차 그 중고차 수입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LVMC 홀딩스의 경우는 미얀마 시장에 진출하고 이미 공장을 완공을 해놓은 상황에서 SKD 방식으로 신차에 대해서 큰 호응을 또한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미얀마 시장 안에서도 이 매출이 빠르게 성장성을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 시장에서도 가파른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또 매출도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VMC 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상 증자도 성공적으로 진행을 마친 상황이고 지금 가격이라든지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전히 저평가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VMC 홀딩스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워낙에 또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굳건하게 바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닥란을 강하게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3,000원대 중반 또 4,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만 보셔도 워낙에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120주선에서도 강하게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굳건하게 가격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바닥을 좀 다져 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대해서도 모멘텀이 충분하고 가격 메리트가 높고 또 여러 가지로 성장성이라든지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LVMC 홀딩스 손절가 좀 상향 조정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VMC 홀딩스 아직도 가격적인 매력 충분하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 보겠습니다. 한때는 날아올랐다가 최근엔 좀 미지근하게 흘러가는데요. 매력 있을까요? 네, 화이자 관련주로 인해서 물론 주가가 소폭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라믹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피라믹스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풍제약의 경우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 보시면은 강하게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자 관련 소식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풍 제약의 경우는 지금은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좀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5월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좀 강한 지지라인을 형성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제가 신풍 제약은 현재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풍 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진격의 진경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